윤대문 채널입니다. 드디어 제주도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일단 인천에서 평택 부근 휴게소에서 만났다가 완도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출발 바로 직전까지도 고열에 시달리느라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일정을 취소해야 하나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장소에 새벽 5시 30분 집합이지만 새벽에 바이크로 이동해야 하므로 저는 1시간 정도 이동 시간을 예상하고 일찌감치 3시 40분쯤 출발하여 약속 장소에 5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면서 먹으라고 와이프가 정성껏 만들어준 샌드위치와 형님들이 사오신 김밥 등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어느새 광주를 지나 완도로 향합니다. 아, 경치 좋아. 낙석이 좋은 데네. 낙지도 하고 있네, 저기. 여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발해. 해가 내릴 때면 슬금슬금 또 열이 오르고 그런 여차하면 여행 일정에 짐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참고 버티면서 어떻게 내려온지도 모르게 완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여기 주차도 막 무질서하고 하니까 오늘 아마 무질서의 극치를 보게 될 거야. 12시 40분쯤 도착을 했는데 점심시간 중이라 1시까지 기다려 미리 예약하고 출력해온 선적표를 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내 바이크를 실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선적을 하러 갑니다. 바닥이 철판이라 미끄러운 데다가 물청소를 해놔서 물기가 많습니다. 여기부터 벌써 난코스구만. 최대한 주의하면서 올라갑니다. 2륜차는 가능한 2시간 전에 선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량들이 오기 전에 2륜차 자리에 선적이 가능하거든요. 선적을 마치고 승선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오후 4시가 되어 승선을 시작합니다. 여객실로 이동한 후 간단한 구명조끼 상용법 안내를 받았고 열이 나는 상태인데도 3시간 가까이 정말 편하게 푹 잤습니다. 배에서 내리고 오후 7시쯤이 되어서 항에서 약 10여 분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씻고 식사하고 약을 먹으려 했지만 도저히 식당으로 갈 힘이 나지 않아서 약을 먹고 첫째 날은 그대로 쉬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하우스는 제 감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타이레놀 500을 먹고는 정말 기적적으로 며칠간 지속되던 고열이 리얼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기분 자체가 틀려질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제주 여행의 날씨 운은 정말 좋았는지 숙소 도착 직후부터 내리던 비가 딱 그쳐줘서 오히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드라이브하기 위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제주 해안도로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이유도 있지만 이곳 제주에서는 빠르게 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주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풍경을 감상하고 여유있게 다니면 됩니다. 태우 해변에 왔습니다. 우수리가 갔어. 네, 아이고 예바라. 안녕. 꼬리를 자, 잘생겼다. 광치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열었을 때 안 돼? 아, 해수욕장 열었을 때. 박지해변 근처에 있는 제주 고기국수집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간식으로 소세지 하나를 먹으며 잠시 기다려주기도 하고. 혐오스럽게 생겼는데. 우리는 또 정지선 또 칼처럼 지키잖아. 아이고 지켜야 돼. 나. 어 씨유. 씨유 어게인. 어 이제 지훈이 살아났는데. 어 축하해. 아유 덕분입니다. 형님들 덕분이에요. 아이 아니야. 네가 고생했다. 먹구름이 어느 정도 개인 뒤 둘째 날의 메인 코스 중 하나인 300도루를 올라갑니다. 오늘의 숙소는 삼방산 인근 한적한 마을에 자리잡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주먹밥과 미소장국이 아침 식사로 적용되며 침실은 일반 게스트하우스와 다르게 돋박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조금 더 줘야 됩니다. 저희도 간단하게 짐을 풀고 바이크로 이동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간단히 장을 본 후 숙소에서 둘째 날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열은 내렸는데 감기가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림 같은 풍경에 슬쩍 주변을 돌아봅니다. 제주 친척집에 내려가면 제주 전통 가옥인 총아집에서도 사람이 꽤 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돼지를 키우는 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형태의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의 코스는 섭지코지부터 성산 일출봉까지 갑니다. 아침에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추천으로 군산 오름이라는 곳에 바이크로 올라갑니다. 여기다 차를 세워. 내려오기 힘들겠지. 바이크로 오르니 주변 시내와 멀리 삼방산 그리고 날이 좋아서 저 멀리 한라산도 보입니다. 이제 주상절리로 바이크를 이동합니다. 제주도 관광지의 입장료는 대부분 2,000원씩입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아주 북적대지는 않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날도 뜨끈하고 몸도 뜨끈하니 한라봉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열을 살짝 식혀줍니다. 처음 먹어보는 자리물에는 된장이 들어가 일반 초장과 식초가 들어간 물회와는 또 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제주에는 유명한 천지연폭포도 있지만 정방폭포는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폭포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형태의 폭포입니다. 이제 여유를 부리며 시원한 커피를 한잔 마시기 위해 이동하기로 합니다. 2층이네 집에 찾은 2층이네? 여기에요. 자 여기다가 주차를 세로로 하십시오. 아 그래? 영화 건축학 개론을 찍었던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해서 돌과 바람, 여자가 많은 섬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제주라고 하면 유명인의 집이나 커피숍을 연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다시 이동합니다. 여행을 하면 그 지역의 시장을 빼놓을 수 없죠. 잠시 바이크를 세우고 구경하러 들어갔습니다. 금속 오일 시장에. 아우 저. 정말이지 제 컨디션을 제외하고는 제가 제주에 와본 중 가장 날씨가 훌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벽부터 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성산 일출봉에 오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성산 일출봉은 새벽에 표를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애 처음
성산 일출봉을 올라가 봤습니다. 일정에서 다소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어디 들르지 못하고 근처 바닷가에서 해녀의 물질을 구경하고 거북손, 대말 등을 구경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집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줘야지 전문이다. 1인차는 자동차보다 먼저 선적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선적 시간보다 일찍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왠지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객실에서 또 한숨 자고 일어나 보니 벌써 완도항에 도착해버렸네요. 확실히 육지의 공기는 제주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느껴지더군요. 아무튼 육지에 올라온 기분이 마구마구 듭니다. 완도에서 넘어가는 다리를 넘을 때에도, 굽이굽이 산을 낀 도로를 달릴 때에도 입시라는 걸 만끽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일정의 마지막 날은 스케줄을 따로 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점심을 하기 위해 그냥 때마침 있는 식당을 들러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실패한 적도 거의 없고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입시에 올라와서는 제주도의 여유로움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460km의 길을 달려야만 하기에 부지런히 달립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멋진 노을도 구경하면서 차분하게 달립니다. 이제 안심 귀가를 응원하며 헤어지기로 합니다. 70km 남짓 남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동을 다시 켭니다. 완도에서부터 약 9시간 정도 달려서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둘째 날부터 열이 떨어진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고, 일행들하고 말만 하면 기침이 나오려고 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영상들을 좀 더 다양하게 재밌게 담고 싶었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나도 환상적인 일정을 짜주시고 환상적인 날씨까지 도와줘서 제주도에서 투어 동안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마칠 수 있었던 게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제주도 투어도 한 번씩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녕.